여기는 홍콩에서 제일 큰 란타오 섬이고요. 제가 살고 있는 섬인데, 근데 워낙 커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쪽 반대 방향 쪽에 있는 여기 광동으로 소이하우촌이라고 하는 굉장히 외곽지역인데, 이쪽에 좀 그나마 좀 저렴한 방 두 개짜리 월세집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로 부동산이 없어서 여기 보니까 이제 월세하고 매매한다는 그런 전화번호가 있는데, 저기 전화를 걸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길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굉장히 지금 좁은 골목길을 지금 이동 중입니다. 지금 들어오자마자 부엌이 있고요. 지금 그쪽에 화장실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방 두 개, 여기 작은 방 같고, 방 사이즈는 비슷한 것 같아요. 방 사이즈랑 지금 좀 1층이라서 조금 거시기 한데, 여기 이제 뭐 세탁기 놓는 데 같고요. 앞에는 뭐 약간 베란다 같은 그런 공간이 있고요. 이거 게이다야. 세바 여기 겁나게 빨리 집을 봤고요. 집 주변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3층 집인데, 제가 본 집은 1층이었고,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일반 오래된 집들도 있고, 또 이런 집들도 지금 그런 집들도 있고, 뭐 그렇게 주변이 우아한 편은 아닌데, 뭐 그렇다고 나쁜 편은 아니고, 여기까지 이제 차가 올라오고, 그리고 저기 밑에 주도로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여기서 그 통천까지 가는 버스가 다녀요. 여기도 동네 식당이 하나 있어가지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는. 마작도 하는 그런 식당인 것 같아요. 분위기 좋네, 분위기는. 여기 식당 아저씨가 되게 좀 친절하신 것 같아요, 되게. 그리고 지금 돼지 족발 밥을 시켰어요. 홍콩의 배지밀. 오,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와, 여기 지금 여기 버섯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돼지 족발 있고, 그다음에 야채도 있고. 네, 유일한 식당인가 봐요. 네, 그리고 뭐 마을 분위기는 이렇고요. 네, 여기 뭐 이렇게 야외에도 테이블 있어가지고 굉장히 운치 있고요. 뭐 솔직히 시내 쪽으로 출퇴근할 때는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 또 얼레벌레 또 그냥 주차비 안 내고 주차 가능하기 때문에 차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앞에 또 버스 정류장 하나 있고, 지금 통청역으로 가는 지금 버스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주도로 쪽에 인도가 잘 되어 있는데, 소응가가 좀 많습니다.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5분 정도 오니까 여기 등산 또 입구가 있어요. 여기 통청 로드로 연결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렇게 등산 입구도 지금 위치해 있고, 여기 지도도 지금 보이고요. 이런 집은 대박이다. 되게 집은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막 이게 다 마당도 있고, 장난 아니다.
지금 바닷가 쪽으로 이동 중인데 이쪽에도 지금 교도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끔 트레킹 하면은 맨발로 많이 걷는데 여기에는 소 응가가 많아서 도저히 맨발로 지금 갈 수가 없네요. 지금 이쪽에 의외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이쪽에 또 란타우 국제학교가 있어가지고 아마 애들 교육 때문에 좀 많이 거주하시는 것 같아요. 바다 죽이네. 홍콩에서 이렇게 좀 바닷가에 이렇게 큰 바위들이 있는 바닷가가 별로 없는데 여기는 되게 막 멋있네요. 이렇게